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남 아파트 그 재건축 되는 거 처음 사셨을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 당시? 아마 6천인가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6천에서 8천. 예. 그럼 지금 그게 시가로는 얼마인가요? 그거는 네. 모르지만 한 30-40%는 30-40배 정도는 네. 오른 것 같아요. 그럼 20억 정도 되네요.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야, 저 강남 쪽이 보통 그쵸? 그때는 한 30억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그거 저 진짜 엄청난 재테크 성공을 하신 건데 그 이제 책에다가 이제 비근로소득을 만드는 4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비근로소득을. 뭐 굳이 4단계로 따질 것보다도 네. 일단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시드머니, 적당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거는 급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보통은 직장에서도 대출 해주는 게 있어요. 네네. 주택을 산다거나 그러면 네. 전세자금이나 저 구입자금을 저희 회사에서 한 5천인가 뭐 이런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받고 그거는 담보가 없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부동산을 산다면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고 또 전세를 준다거나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네.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부터 해당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가격이 올라서 네. 그 당시 산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자기 돈 그 대출금까지 하면 하나도 안 나간 게 그쵸, 아니고 예. 거기서 거꾸로 자본을 더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끌어내서 다른 물건이나 다른 대상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자본 소득을 취해 가지고 네. 그렇게 계속 늘려가다 보면 집이 한 채가 되고 두 채가 되고 지금 주택 문제는 민감하니까 네. 좀 끌게 하겠지만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이라든지 네. 이런 상업용으로 가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진짜 레버리지 극대화하는 겁니다. 네, 자본 소득이 네. 발생이 되면 그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생기면 그걸 쓸 수도 있지만 안 쓴다고 하면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아요. 아, 그 작가님이 이제 그 89년대 이사하셨을 때는 주 6일째였죠. 맞아요. 지금 이제 주 5일째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주 4일째도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근로시간 단축이 네. 기업들 생산성에 좀 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많이 다 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일본에서 주재원 할 때 이제 한국에서 나간 직원도 있고 현지 채용 직원도 있다고 하지만 그 현지 채용 직원보다는 저 우리 직원들 위주로 돌아가서 그런 분위기를 몰랐는데 일본 기업이나 가보기도 하고 그걸 보면 진짜 칼같이에요. 근무 시간 중에는 휴대폰을 끊었든지 절대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도 안 해요. 답답하죠. 근데 그 업무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업무를 안 하거나 딴 생각 멍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긴 있겠죠. 있지만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근무했던 포스코도 그렇지만 한국 기업들이 지금은 많이 그 밀도가 높아졌지만 업무 강도가 많이 느슨하기도 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저도 지금 뭐 제 치부인지 몰라도 근무 시간 8시간 같으면 하루에 좀 약간 있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회사하고 관계가 계약 관계를 정확히 지킨다고 하면 8시간 딱 하면 좀 밀도 있게 하고 그쵸. 그 전이나 그 이후는 개인 시간을 돌려주면 되는데 그쵸.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게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보면 당연히 한 시간 전에 와야 되고 예 맞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한 시간 후에 가는데 문제는 또 회식도 하잖아요. 못 빠져요. 맞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빠진다고 하는데 저희 같으면 빠지면 한 번 두 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왕따가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그 계약 단계까지 뭐 딱딱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룰이 좀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주 4일 근무제든 3일 근무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룰을 지키고 진짜 밀도 있게 한다고 하면 그 근무 시간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재택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책에다가 이제 회사가 내 모든 시간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집중 있게 근무 시간 할거 하고 회사에 퇴근하면 내 시간을 보내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제 내 시간을 모두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저기 저희 세대방에도 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시간 해당 시간 없이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또 처음에는 근무했었지만 쉬는 때도 우리 과장님이 출근 저 이사를 한다고 하면 다 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서울에 이제 문정동인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이사한다고 하는데 3층 다세대 집이었는 것 같아요. 이삿짐 센터, 그 당시만 해도 기계가 없어서 그쵸. 다 치고 나를 때문에, 우리 직원 4명, 5명이 가가지고, 그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피아노나 맷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들어 올리고, 다 끝나면 이제, 뭐라 하나, 용돈을 줘가지고, 목욕하고, 밥 먹으라고, 한 2, 3만 원 주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시간, 4시간,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젊은 세대들은 칼 같으니까요, 자기 시간은, 그 근무 시간 이외 거는 회사가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래야 될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 52시간이 좀 시행됐잖아요. 그거 이후로 좀 많이 나가졌죠. 회사는 많이 달라졌어요. 뭐, 퇴근 늦게 하는 걸 되게, 뭐, 문책성으로 얘기도 하고, 뭐, 불을 끄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빨리, 한 30분 이렇게 더 하는 경우는 있어도 거의 없고요. 물론 부서에 따라서, 부서장에 따라서, 그쵸. 좀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남아있기도 하고, 주말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지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우리 작가님은 그 회사 생활 하면서, 뭐 아까 얘기한 뭐 창업도 하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뭐 학교도 다니시고 그 직장이 최고의 배움터라고 이제 책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배움을 하셨나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때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토플 토익을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마 여행 자유화도 안 됐고 유학도 아주 일부 개척만 갔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 개발 이런 게 없이 그냥 몸 하나 가지고 입사를 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대하고 다르게 자기 개발해서 스펙을 쌓아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젊은이들은 많은 걸 쌓아서 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뭐 토플 그다음에 IT 이런 거 해도 사실 직장에 오면 쓸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다 기능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회사에 다양한 그 설비도 많고 우수한 강사도 많고 사이버 교육을 해서 다양하게 받을 수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의학도 다 지원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전화 저 외국어도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직장에 너무 인프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다 할 수 있고 또 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조금 고가를 받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보니까 저도 잘 요 근래 알았는데 휴직을 하고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휴직도 한 2년 정도? 2년 합의를 받으면 2년간 물론 무급이지만 가서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있고 회사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활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따고 회사에서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자기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인생 2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회사 일에 집중하는 건가요, 그럼? 글쎄, 회사 일보다는 현재에 안주하고 즐기고 그런 거지. 사실은 그 닥쳐서 좀 생각이 나는 거지. 미리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 경우는 참 쉽진 않았어요. 작가님은 직장에서 5가지 배움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배움의 기회들이 있으셨나요? 당장은 회사에서 돈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모교가 고려대학교인데 학부 졸업하고 이제 취업해서 석사를 재직 중에 석사 학위를 받고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에 박사학위도 받고요. 2017년도에는 일본의 쯔쿠바 대학교에 가서 1년 유학하고 그 다음에 교토에 있는 리츠 메이칸 대학교에 가서 연구원을 1년 있으면서 그 일본에 있는 동안에 세종 사이버 대학교에 한국어학과 사이버니까 그래서 졸업을 같이 한 거예요. 학위 받을 때. 그래서 학교 공부를 많이 해서 저는 학교 공부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합재직 다, 어, 해서 다니면서 해서 사실은 세종 사이버대까지 합치면 네. 학부, 석사, 박사 다 네. 받은 거죠. 그렇죠? 유학까지 했고, 그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제 외국어인데요. 사실은 저는 외국어는, 외국어 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네. 아무튼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회사 내에서 전화, 일본어, 전화, 뭐, 영어, 요런 것도 혜택받아가지고 몇 년간 했고, 또, 일본 주재원 나가기 전에는 나가서도 그렇고, 개인 교섭도 회사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 교육도 해서 많이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그마라고, 이게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업무 개선 프로, 네. 저 네.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거 하면서 1년간 오프잡을 해서, 네. 잘 놀기도 했었지만, 네. 그 툴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요 최근에 2019년도에 네. 사내 벤처 하면서 네. 저 송도에 있는 연수원에서 2박 3일간 네. 합숙하면서 벤처에 대해 가지고 네.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 벤처 캐피탈 그 전문가들 앞에서 네. PT도 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네. 5분간 계속하고 또 준비해서 하고 이런 과정을 한 3일 하면서 아 벤처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그 깨우친 것 같아요. 네. 이걸 다 회사 생활에서 하시면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외국 문화, 외국 경험이죠. 일본 주재원으로 나간 게 꼭 학습, 이건 아니지만, 나가서 아무튼 저는 일본하고 관계가 많았는데, 직접 그렇게 체험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고, 많이 다녀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본사에서 해외 영업할 때 주로 남미를 했어요. 저 캐나다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네, 네. 10년간 담당을 했는데 네. 출장을 매년 한 3, 4회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면 한 8박 9일이니까 네. 하면서 야, 세상은 진짜 넓구나. 네. 특히 미국이나 미국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네.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이제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서 내려보면 아 세상이 진짜 내가 모르는 그런 게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게 포부라거나 그게 좀 역마살 같은 것도 있었지만 세상이 눈을 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작가님 그 이력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무려 50대에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아 저는 30대인데도 유학과 엄두가 안 나는데 어떻게 50대에 유학을 결심하셨어요? 그때 박사 과정을 이제 들어가서 2015년부터 해가지고 네. 2년이면 수료를 해요. 네. 수료를 하면 이제 몇 가지 갖추면 학위 논문을 제출할 권리가 생기는데 네네. 자격이 생기는데 네.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논문 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는 분도 있는데 제대로 써보겠다는 욕심도 생겼고 네. 그래서 유학을 가면 어떨까 네. 찾다가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하고 쯔쿠바대학교하고 그 협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장학금을 주는 네. 그 프로그램을 보고 네. 지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네. 회사에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인사팀에 네. 당연히 회사 그만두고 가시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뭐 갔다 오려면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학위를 받으면 2년까지 됩니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년만 일단은 간다고 하고 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려고 한 거죠. 물론 지도교수님은 뭐 가려면 가봐라 네. 차마 갈 거라고 생각 안 했다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쉬운 게 아닌데 와이프는 네. 적극적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동료분들은 그때 반응 어땠어요? 유학 간다고 했었을 때? 미친놈이라고 했죠. 야, 지금 조만간 퇴직하거나, 네. 그런데 지금 공부해가지고, 네. 지금 50대 시작했으니까 50에, 네. 잘해가지고 54, 5세 때 받으면 뭐 하려고 그러냐, 네. 뭐 교수 되려고 하는 거냐,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약간 그런 그 꿈이 있었는 것 같아요. 네. 로망이 있어가지고 유학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30년 전에 학부 때도 34, 5년 전에 네. 근데 그때는 뭐 그럴 여력이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좀 그런 타이밍상으로 맞은 거죠. 그래서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제 혼자 가방 들고 네. 비가 오는 때 저 쯔쿠바대학교를 네. 가서 했는데 가기 전 생각하고 가보니까 네.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는 없죠. 없는데, 좀 갈등은 중간에 있었죠. 내가 지금 와서 뭐 하는 짓인가. 그 당시에 이제 회사 지원이 아니고 내 개인 비용을 갖기 때문에, 네, 네. 급여도 안 받고, 네. 또 여기가 돈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장학금 받긴 받았지만, 네. 내가 그냥 놀다가 그냥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지만, 네. 야, 그래도
도서관에 앉아있는 시간, 또 짬짬이, 그쪽 쿠바가 동경에서 저 태평양 쪽으로 1시간 반 거리예요. 이바라키 안에. 그래서 그 주위도, 동경도 그렇고, 혼자서 많이 다녔죠. 그래서 진짜 좋았고,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혹시, 저는 미국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미국의 하와이나, 저기, 미국 어떤 데 할까 가서 한 1, 2년 있다면 어떨까. 그런 꿈은 있어요. 퇴직하고 가실 수도 있겠네요. 글쎄, 지금은 좀. 알겠습니다.